양주 3병, 맥주 15병, 여성 접객원 11명의 밴드까지. 그날 술자리에 참석했던 검사들은 과거 조선일보가 보도할 정도로 유망한 특수부 검사들이었습니다. 부패 범죄를 전담하던 엘리트 검사들이 3년 뒤 룸살롱 접대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술자리에 참석한 현직 검사 3명 중 단 한 명만을 기소해 재판에 넘깁니다. 술은 같이 마셨는데 왜 한 명만 기소했을까? 바로 여기서 검찰의 이상한 계산법이 등장합니다. 그날 접대 자리에 청구된 비용은 모두 536만 원입니다. 5명이 술자리에 있었으니까 우리는 한 명당 100만 원 넘게 접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의 계산법은 좀 달랐습니다. 검사 2명이 먼저 자리를 떠났고 그 뒤에 들어온 밴드와 유흥 접객원의 접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액 55만 원을 빼야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먼저 떠난 2명의 검사, 불기소된 2명의 검사의 접대 비용은 1인당 96만 2천 원, 채 100만 원이 안 되게 됩니다. 100만 원이 안 된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공직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들의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검찰이 꼼수를 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냥 사람 숫자로 나누어서 다 기소를 해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경우인데 굳이 이렇게 액수를 좀 낮추기 위해서 세심하게 조사를 한 것은 아무래도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같은 식구다, 같은 검사이기 때문에 처벌 범위를 좀 줄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지 않느냐.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경험했던 경찰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향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처럼 뭐 밴드가 들어와서 얼마 동안 있었고 뭐 시간을 재가지고 이렇게 하진 않죠. 따지면 누구 있을 때 양주가 몇 병 들어왔었는지 그것도 따져야지 그렇게. 이거는 봐주려고 하니까 다 그 커트 하니까 그런 거죠 뭐. 김봉현 씨는 검찰이 고려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3명을 위한 술자리였습니다. 술접대 당일 검사 3명은 접대 여성 1명씩을 고정으로 앉혀줬고 시간당 계산 방식으로 40만 원 기본 팁이 계산됐고 김봉현 씨에 따르면 검사 3명에게만 여성 접객원을 1명씩 앉혀줬다는 겁니다. 여성 접객원 1명당 비용은 40만 원. 이를 검사들에게 포함한 뒤에 계산하면 검사 1인당 받은 접대 비용은 112만 2천 원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유흥 접객원이 검사들이 1대1로 전담해서 서비스 한 거라면은 충분히 이제 기소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사팀이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을 했다. 그래서 뭐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도 있다. 술 접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비꼬는 사진과 댓글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의뢰인이 담당 검사님 불러서 식사 한번 하시죠. 이렇게 비용은 제가 될 테니까. 그래서 제가 거절을 하면 저한테 너무 무능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회적으로 이게 이렇게 돌아간다고 사람들이 이미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로 검찰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검찰에서 굉장히 깊게 반성하고 사과할 문제라는. 대한민국 현직 검사들 3명이 청담동 강남 룸사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것은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총장님이 알든 모르든 은폐 여부를 떠나서 대한민국 검찰의 수장으로서 국민들께 이 점을 개탄해야 하는 국민들께 사과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조사 결과를 다 지켜본 후에 적절한 입장 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감도 안 됩니까?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확정된 오늘의, 네, 오늘의 입장인 사실은, 줄로 알겠습니다. 지금은 남부지검에 수사 의뢰를 했다. 수사 결과가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윤석열 총장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구속하라!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바라보는 라인펀드 피해자들은 착잡한 심경입니다. 저희는 검찰에서 이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를 바라고 있었고요. 그런 그 술접대 혹은 뭐 옥중편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에 되게 실망을 금할 수 없어요. 그냥 띄엄띄엄 밝혀지는 건 누가 접대를 받았다, 누가 어떻게 했다라는 소식뿐 솔직히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이 피해자들을 구제할 생각은 없고 이거를 검찰 조직에 유리한 어떤 걸로 활용하려는 그런 생각만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김봉현 씨는 이외에도 검찰의 수사에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2020년 4월 김봉현 씨가 검거된 뒤입니다. 이주영 변호사가 경찰서 유치장으로 면회 왔을 때 이런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해라. 그렇지 않으면 구형 2, 30년 주고 아예 못 나오게 만든다고 했으며 여당 정치인만 잡아주면 보석 재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저보고 무조건 협조하라고 했습니다. 뉴스 브리핑 있겠습니다. 그 뒤부터 검찰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포함해 여권 인사에 대한 로비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고 김 씨는 주장합니다. 검찰이란 운명에서 벗어나요. 총장님 직란이다. 그래서 나중에 보석을 풀려나게 해주겠다. 내가라도 총장님한테 전화하겠다. 뭐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근데 보통 변호인들이 그런 것을 얘기가 안 된 상태로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전관들을 또 이제 선임을 하는 것이 그런 거죠. 김봉현 씨의 사건과 정치인 로비 의혹은 대부분 나이역 검사팀이 담당했다고 합니다. 나 검사와 이 변호사가 얘기를 주고받고 준비했을 거라는 게 김 씨의 추측. 하지만 이주영 변호사는 여당 정치인과 관련된 진술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김 씨는 라임 수사팀과 한 팀이 되어 여당 정치인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5년 전 일이라서 거의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았음에도 핸드폰, 카드 내역, 수첩 기재 내역, 차량 범칙금 등을 하나씩 짜맞춰가면서 기억을 생성시키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같은 얘기와 질문을 수없이 반복해가며 검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저의 대답을 유도해갔습니다. 주로 이제 그 뇌물공여 관련, 예, 유력 정치인에 관한 조사가 40% 이상으로 보입니다. 예, 수사 방향이나 이게 자기네들이 정한 이제 그 방향에 맞게 진술할 때는 상당히 우호적인, 예를 들어 뭐 가족과 연락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의를 많이 봐주고 이랬는데 수사 협조를 하지 않으면 자기에 대한 엄청난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는 뭐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요. 하면은 보석으로 풀어줄 거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보석으로 나가야만 자기가 돈을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 변제가 안 돼 있는 상황이면 중형이 될 거란 걸 알고 있는 거지. 그 10년 자기는 빨리 나가가지고서 피해 변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형량에서 감경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활을 걸었던 거지. 2020년 5월부터 옥중 폭로를 하기 전까지 김봉현 씨가 검사실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5달 동안 총 66회, 일주일에 평균 2.75회 소환 조사를 받은 셈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여러 번 부를 수 있어. 10번 그 정도? 20번 오케이. 30번? 뭐 양보하는데 이게 60번? 왜? 왜 그렇게까지? 일주일에 두세 번씩 5개월 동안 60몇 번을 불러 조사했다면은 물적, 논리적 근거를 갖고서 그렇게 조사를 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냥 불러서 그냥 일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계속 조사를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금 그 김봉현이 한 5개월에 걸쳐서 66회나 7청에서 조사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인 수사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상당수는 본인에 관련된 혐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본인이 로비한 부분도 사실은 검사가 이거를 뭐 약점 잡아서 추궁하고 한 것이 아니고 네, 아니, 이미 이렇게 나와서 총장님, 또 본인도 얘기를 그런데... 했기 때문에 김 씨는 야당 정치인 관련 로비도 말했지만 검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그것도 라임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 의혹이라고 했습니다. 김 씨가 지목한 인물은 윤갑근 전 고검장, 대검 반부패 부장을 지낸 이른바 특수통 검사였습니다. 지난해 21대 총선에도 출마했고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된 사건은 굉장히 액수도 크고 내용도 되게 무거운 내용이거든요. 여러 가지 진술이 많이 나왔을 때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면 좀 더 무겁고 그러니까 좀 더 중요한 범죄를 먼저 선택하는 게 맞으니까 지금 말하는 의심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들죠. 윤갑근 전 고검장 관련 의혹이 절차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수사 내용은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 부장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송삼현 남부지검장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반부패 부장을 건너뛰고 직보했다는 겁니다. 야당 정치인 관련해서는 이 계통대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검장이 바로 총장에게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범죄에 여당 정치인뿐만 아니라 야당 정치인도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대검 그리고 법무부 통틀어서 윤석열 총장만 알고 있었던 거죠. 당연히 보도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이른바 보고 패싱 논란은 지난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보고 라인 보세요. 송사면도 솔직히 윤석열 사단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반부패 부장은 패스하고 직보한 거 아니에요. 초기 첩보 단계는 검사장이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직보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검사장이 저한테 직보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 이 단계에서는 자, 총장님 아랫사람들 참모들하고 공유하지 말아달라는 거기 때문에 총장님이 윤석열 총장은 직보 논란에 대해 첩보 단계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보통 검사 생활하시면서 저 정도를 첩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 정도 상황에서 반부패부가 전혀 몰랐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 정치인 등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반부패부를 통해서 그 보고가 되는 게 통상의 관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각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당 정치인의 수사는 처음 첩보 단계에서부터 반부패부에 계속 보고가 된 것이죠. 조금 뒤늦게는 됐지만 보고가 네. 됐고요. 예, 네, 그 수사 초기 그때도 초기 단계인 분들도 다 보고가 되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게 해당 사건에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로부터 두 주 뒤인 11월 4일 윤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은 수사팀은 윤갑근 변호사의 사무실과 집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님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네, 장기혁하고 대기한서 그거를 한 거고 검찰에서 또 문제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금융그룹 회장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우리 금융그룹 회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은 대학 동문. 윤 전 고검장은 라임 측으로부터 약 2억 원을 받고 라임 펀드가 다시 판매되도록 우리은행에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우리은행 로비 혐의 인정하시나요? 아닙니다. 그 정상적인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로 자문료 받은 거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 사무를 그러나 수사팀은 약 2억 원이 자문료가 아니라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약 5달 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가 윤 총장이 수사에서 배제된 이후 수사가 급진전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봉현 씨가 아닌 제3자로부터 수사 단서를 확보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금품 수수와 관련된 이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압수수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대로 가장 중요한 압수수색을 안 했으니까 제대로 수사를 안 하다가 검찰총장의 수색 지휘권이 배제된 다음에 수사가 빠르게 이제 진척이 됐기 때문에 수사를 뭐 부실하게 하거나 뭉개겠다 충분히 오해를 할 만한 상황이죠. 덮는 거야 이골이 난 사람들이라 죽이는 것과 덮는 것 양쪽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의지는 기본 장착이라고 할 수 있죠. 윤곽근에 대해서 수사할 리가 있나? 우리 검찰 선배인데 다 그렇게 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검사장들은 특히나 곧 나가실 분들인데 자기네 시장인데 그걸 수사하면 안 되지. 지켜주는 게 자신을 지키는 길이에요. 이제 검찰은 옛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각오나 다짐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옮기겠습니다. 지난 2010년 PD수첩에서는 검사와 스폰서 편을 방송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검찰의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김봉현 씨의 폭로로 또다시 검사 접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년사에서 국민만 바라보는 검찰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 여전히 자기 식구만 바라본다고 생각합니다. 이 간극이 이제 그만 좁혀지기를 기대합니다. PD수첩에서는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사후관리에 소홀한 입양 관련 기관, 현재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 등에 대해 제보를 받습니다.